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 사촌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 동령동의 나름 핫플레이스 멕시칸 음식 전문점 아우리따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아주 대놓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였음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 딸내미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입니다. 지금 차에서 잠들었다가 이제 막 내린 상태인데 잠이 깨면 맛있게 먹겠죠. 여기 식당 내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음식 리뷰를 할까 합니다. 음식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뉴로 나온 과카몰리 샐러드인데요. 보시다시피 과카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샐러드고요. 견과류 같은 것도 많이 보이죠. CDR도 보이고 미니토마토로 나름 장식도 있는 것도 보이고 발사믹 소스 같은 것도 많이 보이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문한 탄산 음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몽 맛도 있고 라임 맛도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탄산 음료 같은데 맛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옆에는 나초가 보이시죠? 나초에 찍어 먹을 네 가지 소스, 사실 네 가지 소스는 세 가지 소스고 하나는 그냥 얹어서 먹는 그런 종류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메뉴는 아우리따 스페셜이라는 메뉴인데 여러 가지 토핑들이 올라가 있는 이 그릴팬 위에 재료들을 네, 그렇습니다. 브리또 싸 먹을 수 있는 타코식으로 싸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고요. 이 요리를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멕시칸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엔첼라라라는 음식인데 이건 역시 아까 봤던 아우리따 스페셜이랑 비슷하게 찍어 먹거나 얹어서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심지어 나초도 거의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다 먹은 거 보이시죠? 아주 매우 만족스럽게 잘 먹고 갑니다. 자, 아우리따에서 식사를 다 끝내고 제 사촌 동생이 추천해준 바로 옆에 카페로 왔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카페 벨벳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오게 된 이유는 아우리따에서 계산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20%를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에 주 메뉴인 파블로바를 한번 취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블로바입니다. 유심히 보시면 밑에 깔려있는 페이스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바삭하게 맛있을 것 같고요. 위에 토핑으로 올라간 과일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파인애플 바나나 주스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